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구현 1 진척 관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전체 진척 관리표를 작성하고요. 디자인, 코딩, 개발별 진척 관리표를 작성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. 작성하고 보고. 그래서 진척 관리표를 보고합니다. 세 번째는 이슈 일정 관리 보고하고요. 네 번째는 서버 페이지 디자인 개발. 다섯 번째는 관리자 페이지 디자인 코딩 및 개발. 여섯 번째는 사용자 페이지 디자인 코딩 및 개발 등 상세히 관리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며 이슈 관리를 해서 지연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합니다. 이 부분들은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 작성은 뭐 PM이 한다든지 하고 각각의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취합을 하면 되겠습니다.